얘가 이런 눈빛 보이는 게 진짜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진짜 좋을 때 약간 이렇게 눈이 커지면서 이건 보호자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약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안녕하세요. 설채현 행동학수의사입니다. 저 행동학수의사인데 어쩌다 보니 계속 영양학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상이가 먹는 사료 1편, 네, 스텔라인 추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공결건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편에서는 이 세상이 사료 라인업, 순환급여를 위한 세상이 사료 라인업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은 하고 있었거든요. 건사료는 지금 두 개, 라인업이 두 개가 있는데 동결건조는 지금 한 개밖에 없어서 조금 또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 볼까? 바꿔주면 더 기호성이 우리 건사료처럼 더 좋아질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서 오늘 저도 구독자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네, 동결건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동결건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얼려서 건조시킨다는 거죠. 사실 수분이 있으면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보통 캔 사료 같은 것들 보면 네, 완전 밀폐시켜버리죠. 멸균을 한 다음에 밀폐시킨 다음에 절대로 오염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사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계속 좀 반복해야 되다 보니까 이 수분이 많을수록 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어떻게든 이 수분을 좀 빼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최근에 각광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동결건조, 얼려서 건조시키는 거죠. 이 동결건조 과정을 보면 신기한데 우리 과학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래 얼음이 온도가 높아지면 뭘로 변해야 되죠? 물! 그럼 물이 또 온도가 높아지면 뭘로 변하죠? 기체! 그쵸? 원래 얼음, 물, 기체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급속하게 뭔가를 얼린 다음에 진공 상태에서 압력을 낮추면 과학 시간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승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승화? 얼음이 물을 거치지 않고 기체로 바로 공기 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방법을 쓰는 게 동결 건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결 건조 사료들, 이 패티나 펠릿 같은 것들을 보면 얼음이 이제 같이 얼어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이 있겠죠? 근데 그게 바로 기체로 바뀌면서 거기에 그렇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안전하게 신선한 식재료를 거의 영양소 파괴 없이 보존하는 방법이 동결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동결건조의 장점은 자연식, 네, 생식이나 화식의 영양 불균형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단,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른 동결건조 회사의 경우, 안 따른 것들도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신선한 식재료. 제가 2편 곤충사료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 있어도 얘가 흡수가 안 되고 우리 똥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그냥 똥이에요. 그래서 흡수율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곤충의 흡수율이 꽤 좋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 육분 이런 것들보다 더 좋다. 그런데 사실 생육보단 낫습니다. 그럼 가장 흡수율이 높은 게 결국에 생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결건조는 대부분 재료에 생육이 들어가고 가장 흡수율이 높은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 세 번째, 막 튀기지도 않고 가열하지도 않고 이렇게 동결건조는 이런 생육과 재료의 본연의 맛을 거의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사료보다 기호성이 정말 좋다. 네 번째, 감염 위험성이 상당히 낮다. 우리가 생닭 잘 안 먹는 이유가 뭔가요? 이동 과정이나 그 유통 과정 중에 이콜라이 같은 것들, 대장균 같은 것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돼지도 그렇고요. 돼지는 유구조충, 무구조충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소는 육회로도 먹지만 돼지나 닭을 안 먹는 이유가 감염의 위험성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동결건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추운 데서 모두 다 죽일 순 없지만 감염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건사료, 습식사료, 동결건조의 리콜율을 조사해본 결과 동결건조 사료의 리콜율이 가장 낮았어요. 미국의 사료를 연구하시는 분의 연구자료에서 나왔는데 리콜율이 가장 낮다라는 건 뭐냐면 감염의 위험성이 가장 낮고 안전한 사료로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건사료처럼 보관의 편리함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네, 일반 건사료에 비해 많이 비싸다. 그래서 저도 모든 세상이의 식사를 동결건조로는 아직 바꿔주지 않았고요. 지금은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
토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편에서 세상이의 사료 라인업 중에 추가된 곤충 사료 엔토벳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환급여를 하고 있는 세상이에게 건사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스텔라인 추이스 키블과 곤충 사료 엔토벳. 그런데 동결건조는 뭐 사실 지금까지 동결건조는 기호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스텔라인 추이스의 치킨 동결건조를 주로 급여하고 있었는데요. 세상이와 함께 기호성 테스트도 하면서 스텔라인 추이스 동결건조에 새로운 동결건조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원래 먹고 있던 건 스텔라인 추이스의 치킨 밀믹서였어요. 저도 패티 주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밀믹서만 토핑으로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센터에서 많은 보호자분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스텔라인 추이스 이외에 또 많이 들리는 이름이 있었어요. 되게 매니아층도 있고요. 한번 사시면은 계속 이걸 급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도 꼭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도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리는 이름 중에 하나가 스몰 배치라는 동결건조 사료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일부러 안 먹이고 있었어요. 세상에 처음 먹여보는 거고. 그래서 이 사료가 상당히 많은 보호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길래 저도 조금 좀 알아봤어요. 95%의 육류를 공식 인증 육류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게 좀 좋더라고요. 방목된 동물들을 사용한다. 아무래도 갇혀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액 안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뭐 육질이나 이런 건강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우선 방목 시스템 농장의 육류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항생제 없고요. 호르몬제 없고요. 그리고 유기농 마트의 휴먼그레이드 이상의 재료만 사용한다. 휴먼그레이드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먹는 거 스몰 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먹는 거 이상의 등급만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그레인 프리입니다. 곡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솔직히 얘기가 좀 많아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무조건 곡류가 아예 없는 게 더 건강하다. 그러니까 저급 곡류를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당연히 GMO 없고요. 알러지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글루텐 없고요. 합성 미네랄 비타민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몰 배치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만으로 지금 영양소 균형 가이드라인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기농 채소, 허브, 유기농 비폴렌 이런 걸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스몰 배치도 네, 엄청나게 괜찮은 동결건조 사료 같습니다. 당연히 네, 영양소 가이드라인도 다 맞고 제 기준에도 다 부합해요. 그러면은 스텔라인 추이스와 스몰 배치의 차이를 좀 보자면 사실 스텔라인 추이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원래 동결건조는 유산균을 넣을 수 없대요. 사료 자체에 유산균을 포함시킬 수가 없는데 스텔라인 추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공법으로 동결건조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완전 100% 내추럴이 아니라 이 영양소 균형을 맞출 때 비내추럴한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다. 근데 반대로 스몰 배치는 유산균은 없고 무조건 다 내추럴이다.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 정도면 저는 사실 막 제 기준에서 이건 더 나쁘고 이게 더 좋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는 둘 다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거 동결건조 사료 먹이실 때는 오메가3,6의 비율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반 건사료와 그리고 조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동결건조 사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영양학 전문 선생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세상이에게 새로운 동결건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랑 동결건조 기호성 월드컵 한번 해볼 건데요. 세상이가 벌써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세상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미식견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무거나 잘 먹는 친구들은 놓으면 냄새를 맡고 맛에 따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앙앙 먹어버립니다. 세상이는 딱 주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음식이 두 개가 딱 있으면 이거 냄새 맡고 이거 냄새 맡은 다음에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걸 먼저 먹어요. 그래서 세상이는 이런 기호성 월드컵을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결건조 밀믹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상이가 먹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하던 이 스몰 배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스텔라인 추이스가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미식견 아이들은 새로운 맛있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참고하고 봐주셔야 돼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진짜 처음 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같은 맛입니다. 같은 맛.
이거는 지금 패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서 한번 줘볼게요. 이거 근데 제가 해보니까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스텔라인 츄이스가 조금 더 딱딱한 면이 있고요. 스몰 배치는 되게 부드럽네요. 네, 엄청 부드러워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만져보는데 출발! 그냥 먹어. 오! 스텔라인 츄이스를 먼저 먹었어. 너무 멀리 떨어뜨려놨나? 네, 지금 아니 원래 새로운 걸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네, 한번 먹어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 둘 다 아주 잘 먹습니다. 둘 다 아주 잘 먹는데 이제 위치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좀 더 가깝게 붙여놔 볼게요. 자, 이거는 스텔라인 츄이스, 이건 스몰 배치입니다. 세상, 앉아. 기다려. 둘 다 가깝게 해서 뭘 더 잘 먹나 한번 볼게요. 기다려. 이제 둘 다 좋아하면 가까이 있는 걸 먹긴 하거든요. 먹어. 냄새를 맡고. 오, 이번에 스몰 배치. 잠깐만 볼게요. 오, 이번에 스몰 배치 먼저 먹었어. 봤어요? 근데 약간 스몰 배치는 진짜 가루같이 되고요. 스텔라인 츄이스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스몰 배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봤을 때 거의 무승부예요. 닭끼리의 싸움은 거의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이제 돼지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일로 앉아. 기다려. 이쪽에 스몰 배치 포크. 이쪽에 기다려. 포크. 이쪽에 스텔라인 츄이스 포크. 둘 다 돼지 맛입니다. 그래도 같은 맛으로 해야지 더 신뢰성이 있겠죠. 먹어! 스텔라인 츄이스 먼저 먹었어. 야, 이거는 거의 똑같은 느낌이야, 세상이한테. 지금 봤을 때 약간 돼지 맛에 지금 약간 눈빛, 얘가 이런 눈빛 보이는 게 진짜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진짜 좋을 때 약간 이렇게 눈이 커지면서 이건 보호자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약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아직 앉아. 기다려. 먹어, 먹어. 오! 또 스텔라인 츄이스. 물도 잘 먹네. 아, 이거 못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지? 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둘 다 터키가 되게 부드럽네요. 가까이서 냄새 좀 맡을 수 있게. 세상! 먹어! 지금 이건 되게 마음에 들어. 봐봐. 오. 자, 이제 야, 미안하다. 스텔라인 츄이스 터키야, 미안하다. 넌 가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원래 먹던 거보단 맛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더해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세상이는 점점 배불러져 가고 점점 더 정말 맛있는 것만 찾을 때가 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기호성을 한번 볼 때는 제일 맛있는 걸 더해주는 것보다는 순환급여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거 뒤에 좀 남겨놓고 원래 먹던 거보단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걸 아닌 걸 주는 게 더 좋은데 오늘은 그냥 오빠의 마음으로 우선 이걸 제일 좋아하니까 얘를 후보에 올려놓고 원래 먹던 스텔라인 츄이스 밀믹서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먹어! 됐다. 정했다. 너로 정했다. 얘 위식견이라니까. 얘 우리 회사에서 이 고객 평가단으로 진짜 안 먹잖아. 약간 배가 부른데 이건 맨날 먹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실험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만 쏙 먹고 가버렸어. 그렇다고 이게 맛없는 거 아닙니다. 아까 계속 먹고 있었는데 세상이가 많이 먹는 친구는 아니에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고 딱 어느 정도만 먹으면 자기가 조절하는 친구예요. 되게 보호자로서는 편하죠. 근데 확실히 미식견이고 좀 배가 부르니까 원래 먹던 거를 안 먹고 제가 후보로 정했던 네, 스몰 배치 터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제가 동결건조 순환급여의 라인업 하나를 추가한다고 했죠? 얘로 추가하겠습니다. 스몰 배치 터키 배치, 터키 배치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스몰 배치도 제가 사료를 고르는 기준 4가지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할 거고요. 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하나하나씩 늘리거나 좀 질린 사료가 있으면 저는 이제 바꿔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결건조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 또 우리 세상이의
사료 라인업을 추가하는 과정을 한번 봤는데요. 조금 이렇게 다 해보기엔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찾아보면 또 샘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기호성을 확인해서 만약에 알러지가 없고 성견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기호성이 너무 높고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견이라면 이렇게 사료 라인업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동결건조와 건사료,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브로스토퍼 같은 걸 이용하면 진짜 미식견 아이들도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세상이와 함께 동결건조 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세상이의 동결건조 순환급여의 라인업 하나를 추가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재밌게 이렇게 한번 우리 아이한테 더 좋은 음식,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우리 세상이한테 먹이고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한번 더 이렇게 재밌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오세요. 안녕.